셋째 날 안녕. 아 예쁘다. 이거는 이게 조금 진짜 제주다. 단발은 충분히 즐겼으니까요. 오늘은 가벼운 단발머리로 인사드립니다. 숙소에서 편의점이 가까워서 아침거리를 사왔고요. 평소에 라면 잘 참는데 여행지만 오면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든든하게 시작합니다. 정든 숙소랑도 이제 안녕입니다. 제가 집에 해보고 싶은 인테리어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니까 좋네요. 멀리. 셋째 날 안녕. 오늘은 600번 버스를 타고 우선 공항 쪽으로 올라갑니다. 제주시에서 조금 다른 관광을 즐기기로 했어요. 좋다. 갑자기 고급 호텔에 왔어. 어머나. 언니는 여행이 끝나면 회사 워크숍이 이어질 거라 제주시에 숙소를 추가로 예약했는데요. 일요일 오후에 돌아가는 비행기가 매진이라 저도 하루 신세지게 됐습니다. 좋은 호텔 오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안락하고 좋네요. 식당이 예쁘네. 오션뷰. 아 바도 좋지. 아 예쁘다. 말고기 연구소. 말고기의 자음을 따서 만든 말 모양 로고가 센스 있어요. 새로운 음식이 궁금해서 와본 말고기 연구소입니다. 육회 초밥은 벌써 품절이었고 구운 말고기 초밥을 주문했어요. 좋은 컨디션으로 다니려고 술 대신 제로콜라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징그럽지만 않으면 새로운 음식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라 걱정 없이 바로 입에 넣었는데 역시 부담 없이 맛있었어요. 고기에서 특이하거나 독특한 점은 못 느꼈고 소고기에 가까운 맛입니다. 찰기 있는 밥과 바삭한 김부각이 매력적이었고 약간의 불향도 좋았어요. 마라타입 국물에 먹는 샤브샤브도 주문했는데요. 네이버 설명에는 저녁 메뉴였지만 점심에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고기로 옵션을 변경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회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고기라 조금만 익혀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핑크빛 돌 정도로 익히면 부드러운 식감이 강조되고 아예 익히면 담백한 맛입니다. 식사보단 안주 느낌으로 냄비가 작아서 살짝 당황했어요. 사장님 추천대로 조금만 익히는 게 식감이 더 쫄깃했어요. 아주 특이한 맛은 아니었지만 언니 숙소에 신세지는 김에 대접하기엔 좋은 메뉴였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새로운 미식 경험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식사보다는 확실히 술과 즐기는 안주 느낌의 작은 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매콤한 마라 국물이라 고소한 땅콩 소스가 잘 어울렸고요. 맑은 마라탕 같은 국물에 숙주가 많이 들어가니까 콩나물국 같은 맛도 나더라고요. 손님도 되게 많고 그리고 포장을 진짜 많이 하네. 근데 양은 정말 안주거리 양이긴 했어. 맛있는데 그런 거구나. 술을 먹기 위한 안주 컨셉인 것 같아. 아, 연분홍색 건물이야. 귀엽다. 김밥 단면 모양으로 되어 있어. 딱새우김밥이 가까이 있어서 배도 더 채울 겸 왔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여백 있는 인테리어라 시원시원하니 좋네요. 저희는 이렇게 라면, 김밥, 꼬막무침 주문했습니다. 그릇이 너무 귀여워. 먹어봅시다. 해물이 들어간 시원한 라면이었고요. 신라면 같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라면은 엄청 특이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시키게 돼요.
저는 딱새우김밥 모양이 예뻐서 좀 기대가 됐는데요. 쫄깃한 어묵 같은 딱새우 패티랑 새콤한 양배추 그리고 고소한 마요네즈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딱새우 꼬막무침이 매콤새콤해서 반찬으로 좋았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김밥이랑도 잘 어울렸고요. 라면의 상콤한 포인트로도 잘 어울렸습니다. 영상에는 빠졌지만 어제 구경했던 선물 곱팡에서 봤던 규레차의 매장이 지나가던 길에 마침 보여서 괜히 반가운 마음에 들어와 봤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독 매장을 보니까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맛과 향이 다양하고 패키지도 귀여운 귤차들입니다. 매장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들도 궁금했지만 이번엔 개별 포장만 구경했어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시나몬 당근 케이크 맛으로 골랐습니다. 패키지도 예쁘고 뒷면에 설명이 자세해서 너무 좋네요. 구경하다 보니까 손님이 마시고 있는 핑크색 백년초맛 차도 궁금해서 하나 더 골랐고요. 매장 안에 여름이 물씬 느껴지는 상큼한 분위기가 너무 취향이라 다음엔 꼭 매장 내부 메뉴도 시도해보려고 지도에 넣어두었습니다. 울렁이도 콜라보 메뉴 하나 만들고 싶네요. 엄청 커.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셔서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예쁘다. 갑시다. 너무 예쁘다. 히히. 여기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평범한 제주 소품샵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소품들이 많아서 제일 즐겁게 구경했던 소품샵입니다. 양말 살까? 여행지에선 괜히 이런 양말을 신고 싶어요. 세련되고 예쁜 연출이 돋보이는 예쁜 제품들이 많았고요. 제주스러우면서도 다른 곳에서 잘 팔지 않는 기념품도 많았습니다. 2층에는 또 다른 분위기의 제품들이 있었어요. 빈티지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매력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요거 패키지 디자인이랑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예쁜 게 너무 언니 옷이랑 잘 어울린다 지금. 근데 이쁜데 제주스럽지 않아. 그치, 여기만의 감성이 있구만. 여기 2층 제품들은 제주도다 하는 느낌보단 이 샵만의 감성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아서 추천하는 샵입니다. 묘하게 포토존 같은 구역들도 있어서 사진 찍고 가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저도 이런 식물 그림 감성을 좋아해서 다음번에 2층에서도 기념품 구매해올 것 같아요. 이번엔 기억용 기록만 조금 남기고 가보겠습니다. 제주 오름을 주제로 만든 향기템 다음에 꼭 다시 사러 올게요. 그래서 이번 첫 방문에서는 무엇을 샀을까요? 귀여운 한라봉 무드램프랑 양말을 샀습니다. 우무거물 엄청 크다. 동선에 딱 있어서 푸딩집 우무도 들려보았습니다. 한 번에 한 팀만 들어올 수 있어서 조금 급하게 구경하는 점이 아쉽긴 했지만 푸딩 그림 하나로 심플하고 깔끔한 브랜딩을 예쁘게 해놓은 곳이라 디자인으로서 보는 재미가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딱 푸딩만 사기보다는 굿즈도 기념으로 같이 사면 더 알찰 것 같은데 밖에 줄 서 있는 동안 쇼윈도에서 굿즈 자세히 보고 들어와서 딱 주문만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다음에 짐 없이 가서 굿즈도 사봐야겠어요. 카운터에서 푸딩의 요정님들 같은 분들이 주문 받아주시고요.
영상 찍어도 된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 보냉백을 안 사서 15분 이내에 먹어야 하거든요. 언니가 산 말차마 푸딩부터 먹어볼게요. 오, 쫀매주시네. 어, 귀여워. 귀엽다. 참고로 패키지는 씻어서 다 챙겨왔습니다. 귀여우니까요. 우와. 맛있게 생겼어. 조심히 먹어. 맛있다. 찰떡 아이스의 겉에 그 초록색 아이스크림 맛이랑 비슷. 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푸딩은 빨리 안 먹으면 살짝 녹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비건 맛은 맑은 오트밀 우유 맛이었고요. 우유기가 없어서 쫀득한 질감이 좀 덜해요. 초코맛은 아까 말차맛처럼 쫀쫀한 질감에 진한 쌍쌍바 맛이었습니다. 모두 맛있어서 다음엔 다른 맛도 먹어보려고요. 안녕. 강아지한테 반응을 하네. 아이고 예뻐라. 아침 미소 목장이 가까워서 택시로 방문해봤습니다. 오, 저기 다 소들이구나. 어머나.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런 목장 같아. 초원. 어, 여기 사진 찍을만 하다. 너 진짜 여기 진짜 멋있다. CF에서 나오는 딱 제주 풍경 그런 것 같아. 오름처럼 약간. 아, 멋있다. 그렇게 하늘이 어제처럼 파랬으면 좋았는데. 들판, 넓은 들판. 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푸릇푸릇하다. 근데 하늘이 너무 아쉽다, 그죠? 포토존을 찾아서 여긴 표지판 글씨들이 귀여워서 공간이 더 아기자기해 보여요. 젖소 말고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네요. 저 양 표정이 너무 웃기다. 얘 봐. 어? 눈이 마주쳤어. 양들이 표정이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것 같은 눈이야. 로율 초코우유 색이구나. 얘가 너무 좋고. 강아지랑 인사해. 너도 겁나 뒤져봤냐? 안녕. 너 코가 분홍이구나. 가까이 못 가도. 어, 귀여워. 누구도 이렇게 잡지 말랬지. 당신이 좀 잡아줘. 아이고 예뻐라. 사진으로 볼 땐 엄청 넓은 데에 있는 건가 했는데 실제로는 아기자기한 느낌이었네요. 여긴 입장료가 따로 없고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요. 목장이랑 잘 어울리는 하얀 컨셉의 카페입니다. 언니는 간식을 많이 주문했고 저는 간단히 드링크 요거트를 사봤습니다. 언니 덕에 저도 이것저것 하나씩 먹어봤는데요. 우유샌드는 의외로 감자과자 같은 맛이 났고 풍성하고 고소한 우유잼 맛이 나는 웨하스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약간 인위적인 단맛보다 더 진짜 우유크림 같은 맛이라 인기가 많은가 봐요. 오, 캔디. 바이오 캔디 그런 것 같아요. 소프트 캔디는 평범하게 맛있는 우유맛 말랑 캔디였고요. 드링크 요거트도 담백하고 신맛이 적어서 맛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건물 내부도 우유곽 같네요. 목장을 충분히 즐기고 바닷가 노을 다시 도전하러 갑니다. 오늘은 제 시간에 왔지. 이야, 예쁘다.
어, 바다 냄새. 짭짤한 바다 냄새. 사실 바다는 별거 없는데도 그냥 꼭 들렀다 가고 싶지 않나요? 오늘은 타이밍 맞춰서 노을 보고 갈 겸 들러봤습니다. 정월이 때 아니야? 정월이 때? 너무 귀엽다. 입체야, 입체. 히히. 연두색도 있어. 귀엽다. 아, 귀여워. 오, 그거 하고 싶어. 오, 미안해. 난 주인이 아니라 해주면 안 돼. 안녕. 아직 해가 지르면 시간이 남아서 소품샵부터 와봤어요. 사가냐. 고양이 아이템들을 한가득 모아둔 귀여운 소품샵에 왔습니다. 주로 데꼴 브랜드 고양이 피규어들이 메인인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수집 장식장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피규어 구매 많이 참고 있었는데 언니 따라서 그냥 구경만 왔다가 또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버렸답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대가 서울 소품샵들처럼 막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마음 놓고 편하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양이 화병과 니트 꽃다발도 세트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귀여운 옷이랑 모자들도 있었는데 눈에 힘주고 참았습니다. 요즘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해서. 다시 보니까 너무 취향인 것들이 많네요. 이건 고양이 발바닥 모양 커터칼이에요. 이런 귀여운 거울이랑 빛도 너무 탐나더라고요. 언니가 계속 이쪽을 보고 있어서 저도 괜히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요즘 제주에 이 귤 파츠가 유행인지 여기저기 보였는데 여기선 고양이 수레하고 세트라 너무 귀엽더라고요. 요즘 진짜 피규어 사는 거 열심히 참았는데 또 실물 보니까 사고 싶네요. 집에 피규어 200개는 있을 텐데 또 사고 싶은 저는 역시 오타쿠인가 봅니다. 결국 너무 귀여운 빵 모양 소파 하나 샀고요. 빈티지한 질감이 느껴지는 턴테이블 고양이도 샀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바게트 냥이랑 햄스터 샌드위치가 아른거리네요. 아, 귀여운 마그넷도 하나 샀습니다. 찾아보고 방문하는 곳들도 좋지만 갑자기 보이는 예쁜 곳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인테리어가 예쁘길래 다음에 오려고 찜해놨습니다. 다음에 와봐야지. 인테리어도 있다. 여기 바깥에 인테리어가 예쁘다. 건물이 아이스크림 같다. 가지가지 스토어라는 곳인데 브랜딩이 너무 귀엽죠. 노을 보려고 빨리 나왔는데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려고 여기도 찜해놨어요. 아까보다 해가 좀 기울면서 바다가 핑크빛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다행히 적당한 시간에 바다를 찾았습니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그래도 바다는 볼 때마다 좋네요. 하늘이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날이 좋아서 운 좋게 마지막 날 노을 보고 갑니다. 그림자가 엄청 기네. 예쁘다. 바다도 매일 보면 질릴까요? 저는 도시 살아서 그런지 바다 볼 때마다 좋네요. 원래 여행 다니면서 모자 쓰는 거 귀찮아하는데 이번 여행에선 너무 잘 썼어요. 바람도 햇빛도 잘 막아주고 사진 찍기도 편해서 다음에 무슨 모자를 쓸지 좀 고민 중입니다. 같이 여행 기록 예쁘게 남길 수 있게 도와준 젤리망고 언니에게도 고마워요. 이번 여행은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해변가에 귀여운 마켓들도 많으니 마지막 탕진을 해봅시다. 화산 레진아트가 예쁜 제주바릇 점포에서 선물용으로 키링 하나 샀는데요. 사장님도 너무 상냥하시고 작품들도 실물이 더 예쁜 곳이라 추천합니다.
제주 바다의 곳곳을 주제로 만드셔서 기념품으로도 의미 있어요. 언니는 코스터류를 두 개 샀습니다. 요게 마지막 소비가 될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소비. 라이브로 피아노 연주가 울리고 있는 고급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이 너무 좋다가도 결국 휴식은 고급 호텔이 제일 행복하네요. 인간이란. 가운데가 뻥 뚫린 이런 시원한 복도 구조 호텔은 처음인데 너무 좋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또 다른 분위기로 운치 있네요. 와, 좋은 호텔. 고급지다, 고급져. 확실히 넓고 좋다. 고급 호텔은 다르구먼. 아기자기한 맛은 없지만 뭔가 아늑하고 고급져. 전체적으로 구조가 특이하다. 내가 봤던 구조가 아니야. 여행을 마무리할 웰컴 감귤 주스 받으러 왔습니다. 호텔 하면 역시 라운지 바를 빠뜨리면 서운하죠. 테이크아웃으로 받는 웰컴 드링크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살짝 길어서 겸사겸사 라운지 바 분위기도 즐기면서 기다려봤습니다. 이번 여행 함께한 귤밭 몰랑이 피규어 쇼츠 보셨나요? 주스 받았다. 일요일 저녁 비행기가 매진이라 월요일 아침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더 길게 여행을 즐기고 숙박비에 투자하고 아침 일찍 저렴한 비행기로 이동하면 여행을 더 알차게 꽉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여행에 참고해야겠어요. 마지막 여담으로 제주공항 큰 화면에 이 영상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주공항 올 때마다 저는 이 영상이 주는 싱그러움이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길게 쭉 담아본 제주 브이로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